야, 너 햄버거 좋아해? 아, 햄버거 좋아하죠. 내가 진짜 햄버거 매니아거든? 우리나라에서 제일 고급, 제일 비싼 햄버거를 찾았어, 내가. 햄버거 그 패티를 보통은 수입산 고기로 만들잖아. 수입산 아니면 뭐 냉동. 근데 오늘 먹을 햄버거는 한우, 암소, 숯불 등급으로 만든 햄버거. 오~ 마장동 본앤브레드라는 곳으로 오늘 갈 거예요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, 가봅시다. 본앤브레드라는 곳은 이미 한우 오마카세로 유명한 곳이야. 엄청 비싸고 예약이 안 되는 레스토랑인데. 아, 레스토랑에서 먹는 거예요? 햄버거집이 아니고? 여기서 만드는 햄버거는 어떨까 궁금해서 나는 가고 아~ 싶어서 너한테 같이 가자고 하는 거야. 아, 그리고 그러면은 내가 아는 싸지만 괜찮은 햄버거집도 한번 가봅시다. 좋아. 너가는 싸지만 괜찮은 햄버거는 어디? 여기 집 근처에 석계역에. 넌 다 약간 집 근처더라. 집 반경도 잘 안 벗어나는 것 같아. 거기 다 있어, 다 있어. 아, 다 있어? 동네 사람들만 아는 그게 진짜 맛집이에요. 아니 오늘 블로그 찾고 이런 거 보지 말라고. 아, 나 안 찾아. 나 블로그 어떻게 알았어요, 형? 블로그 안 믿어요, 저는. 어떻게 알았어요? 지금 본인 햄버거인지 네이버 검색했지. 그러니까 그거 지금 낚인 거잖아요. 마케팅 그 회사에서 한 거.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. 과연 8만원짜리 햄버거 어떤, 참 궁금하네요. 요게 사실은 이제 햄버거만 따지면 3만원이에요. 한우 툭불로, 툭불 한우로 만든. 근데 이게 뭔가 트러플로 뭐 했다며. 근데 트러플을 마구마구 올리니까 5만원이 추가가 됐어요. 너 한 달 식비 아니야? 너 한 달 식비 아니야? 왜 이렇게 사람은 그지를 만들고 사는 거야? 무슨 하는 거예요? 나는 먹고 다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. 10g이 5만원이야. 저기 귀한 거서. 좀 조심 좀. 나 계속 드려. 아, 이렇게 10g. 10g. 블랙 트러플 10.2g이지만 아, 트러플, 블랙 트러플 5만원어치 정확히 이걸 저희가 햄버거에 넣어서 먹겠습니다. 네. 어, 그거 저 주... 아. 드디어 8만원짜리,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제 8만원은 아닌 게 얼마죠? 3만원. 3만원인데 요놈이 5만원. 난 이게 좀 어이가 없네. 뭔가 자극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8만원짜리 햄버거 컨텐츠를 위해서. 컨텐츠를 위해서 저희는 투자를 했습니다. 자, 자, 이 육즈. 3만원짜리에 뭐가 들어있는지. 어때요? 한우 쭈뿌리라 육즙은 뭐 말할 것도 없고. 이야, 잘 먹네. 고기가 마블링이 뭐 너무 많은 고기를 쓰다 보니까 이 기름이 뚝뚝 떨어져요. 그래서 뭐 당연히 육즙은 굉장히 훌륭하고 이 소고기의 고소한 맛은 굉장히 풍미가 좋아요.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먹어봐. 그리고 과연 이 3만원 알파에 이 저는 한 8,500원어치만 너는 어때요, 너? 자, 먹어보겠습니다. 어때? 진짜, 진짜 맛있어. 진짜 맛있어? 아, 이게 형, 먹을 때 맛있지 마요. 아, 맛있다. 거의 인생 고기인데, 이것도? 네? 냉동육이 아니고 수입산 고기가 아닌 한우, 암소, 한우, 툭불 고기를 바로 지금 갈아서 햄버거로 만든 거야. 아, 너무 맛있다. 어때? 다 좋아요. 근데 진짜 이거는 진짜 오바야. 여러분, 이건 오바였습니다. 5만원짜리 블랙 트러플, 사실 햄버거의 맛에 가려서 맛도 안 나요. 그냥 햄버거만 시켜서 드시면 됩니다. 자, 여러분 궁금해하시니 블랙 트러플 5만원어치 그래도 한번 시켰으니까
제대로 이번엔 넣어서 먹어볼게. 아주 희미하게 향이 올라요. 희미하게. 보통은 트러플 오일 같은 거를 오히려 넣으면 더 그 우리가 아는 트러플 풍미가 내는데, 이런 생트러플은 사실 그렇게 크게 향이 없, 맛이 안 나. 저희가 한 이 실수는 여러분 똑같이 하지 마세요. 이제 회장님 좀 되네. 난 개인적으로 햄버거 기대를 크게는 안 했어. 왜냐면 이게 고기를 다른 거를 이렇게 손으로 엄청나게 치대야지 햄버거가 좀 맛있어지거든. 근데 여기서는 약간 즉석, 제가 트름이 나서. 아, 괜찮아. 아, 괜찮아. 이번에는 이제 형이 비교를 해야 되니까 석계역에 포장마차 한번 주세요. 석계역에 포장마차? 거기 3,000원짜리 햄버거 10배 싼 비교합니다. 저희가 가보시죠. 또 떡갈비 이거 손들어봐. 존슨이 3,500원, 로또 버거가 2,500원. 3만원. 10배 싼. 버스터가 할까요? 10배 싼 버거입니다. 뭔가 매콤달콤. 특이한 게 깻잎 맛이 나. 소세지, 떡갈비, 달걀. 이 버거의 매력은 그냥 복합적인 맛을. 여러 가지의 그냥 맛을 내 이 혀가 감당. 되게 디테일하게 얘기한다. 막 반찬을 한 10가지 가 그냥 입에다 넣은 게 솔직히 맛있어. 솔직히 맛있어. 솔직히? 약간 이거 저도 아닌 약간 복합적인 맛. 이모!